자, 이번에는 열차 리뷰에 이어서 버스들로 같이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인기가 그 당시 나날이 갈수록 거의 주식 오르듯이 쭉쭉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있는 철도를 비롯해서 시내버스와 고속버스까지 러브라이브 랩핑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즈하콘의 버스라는 회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랩핑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해당 실제 버스와 간략한 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버스를 한번 보면 버스의 사이즈는 정말 작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워낙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인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쇄 상태가 많이 뭉개지거나 하진 않나 하는 걱정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다시피 이 캐릭터가 누가 누구인지가 뚜렷하게 보일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일그러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캐릭터들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이제 가장 이제 버스를 타는 부분에서는 요시코, 하나마루, 마리, 루비가 이렇게 맞아주고 있고요. 이제 뒷면에는 9명의 일러스트가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의 반대편 면에는 치카, 리코, 카난, 다이아, 요우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잘 보시면 버스 이제 타이어 휠도 녹색으로 이렇게 맞춰서 같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는 일반적인 시내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면부에는 버스 아저씨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랩핑을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천장부에는 에어컨, 뭐 환풍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버스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즈하콘의 버스입니다. 똑같이 시내버스고 이제 9명의 일러스트가 같이 담겨져 있는 케이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버스와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금액은 아까 봤던 초록색 버스와 같습니다.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캐릭터는 요시코, 하나마루, 마리, 루비. 아까 앞에서 봤던 녹색 버스하고 캐릭터들의 배치가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 뒷면은 마찬가지로 9명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반대편은 요우, 다이아, 카난, 리코, 치카 이렇게 5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휠은 회색으로 정상적이네요. 이제 전면부에는 러브라이브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버스의 천장에는 이즈하콘의 이제 차량 번호가 써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환풍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버스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버스는 이 고속버스입니다. 이제 고속버스고 여기는 도카이 버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운행 중인 차량으로 보입니다. 9명의 일러스트 케이스. 예, 러브라이브 이제 선샤인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BM03이라고 적혀있는 게 이 해당 버스에 속하는 모터입니다. 이 BM03이라는 모터를 이용을 해서 차량 하부 부분을 교체를 해주게 되면 버스가 자동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뒷면을 보면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거리로 이제 이동을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뭐 도쿄나 뭐 아니면 근교에 있는 뭐 요코하마나 이런 데까지도 길게 운행을 나가는 버스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버스 사이즈가 이 고속버스가 시내버스에 비해서 사이즈가 많이 커다랐습니다. 예, 한번 크기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한 길이가 1.5배 수준으로 많이 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캐릭터들이 그려진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요시코, 하나마루, 마리, 루비 순서는 또 똑같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뒤에는 9명의 일러스트가 같이 그려져 있고요. 이번 버스는 이제 야간에 이제 주행하는 차량들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밤을 표현하는 별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버스 지금 측면의 창문을 보게 되면 썬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재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버스 타는 문은 투명색 유리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전면부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버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측면은 요우, 다이아, 카난, 리코, 치카 이렇게 5명의 캐릭터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차량의 천장 부분은 버스의 에어컨 이렇게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버스들은
이제 동력화를 시켜서 이제 주행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단 나오는 버스의 상태는 마찬가지로 그냥 더미 모형, 더미 바퀴로 되어 있고, 이제 버스 주행 시스템이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이 버스 안에 동력을 넣어주게 되면 버스 바퀴가 이 도로에 나타나 있는 전자석을 따라서 자동으로 운전이 되는 재미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스가 움직이는 게 더 원리가 저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버스 세 가지하고 기차 두 종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제품은 요 정도에서 끝나지만 실제로 상품화된 제품들은 훨씬 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더욱더 많은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주제로 준비된 기차나 버스 등을 한 번 더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